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제한해서 덜 먹는 것, 그리고 글루텐 프리 음식을 굳이 사서 먹는 것, 비용 대비 효과 뭐가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 K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밀가루 음식 섭취하실 때마다 섭취하게 되는 구성성분이 있어요. 바로 글루텐입니다. 이 글루텐을 섭취하는 것은 몸에 좋다,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글루텐 프리 식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이 글루텐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글루텐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에는 70% 이상의 탄수화물과 10에서 15%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단백질의 대부분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성분으로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게 되면 이 둘이 결합이 되게 되면서 쫄깃한 식감을 내는 글루텐이 됩니다. 빵, 과자, 케이크, 시리얼, 면 같은 밀가루를 베이스로 만든 음식은 물론이고 햄, 어묵, 소스, 요거트, 푸딩, 시럽, 맥주까지 글루텐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글루텐을 섭취해도 몸에 이상이 없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글루텐을 섭취함에 따라서 몸에 이상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밀가루로 생산된 글루텐을 섭취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루텐에 예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인데 섭취 후에 복통, 복부 팽만감, 설사, 변비, 두통의 피로까지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극히 드물지만 셀리악 디지즈라는 병을 가지신 분들은 글루텐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이 셀리악 디지즈는 글루텐으로 인해서 소장이 손상돼서 장 손상, 영양소 흡수 불능, 육체적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글루텐 불내증의 경우는 밀가루를 식단에서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이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고 셀리악 디지즈는 이 글루텐을 아예 없앤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글루텐 불내증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죠? 이런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경우에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글루텐에 예민한 경우는 이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염증은 관절질환, 편두통, 피부질환, 어지럼증, 두드러기까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속쓰림이나 배 가스가 차거나 과민성 대장증후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는데 건선이나 궤양성 대장염, 류마틱 디지즈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글루텐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만성적인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도 글루텐의 섭취를 줄임으로써 이것이 호전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밀가루 섭취로 인해서 밀가루를 많이 섭취했더니 피로하거나 멍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한다거나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분들도 밀가루의 섭취를 줄임으로써 이런 증상들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글루텐은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유형별로 당뇨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뇨병은 1형, 2형 당뇨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1형 당뇨는 셀리악 디지즈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글루텐을 최대한 좀 줄인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2형 당뇨의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1형 당뇨보다는 영향이 좀 덜하지만 이런 글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 자체가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당뇨병 자체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줄여주셔야 합니다. 자, 밀가루와 글루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글루텐을 과하게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나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글루텐을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글루텐 프리 식품은 과일, 야채, 콩, 고기, 달걀, 감자, 퀴노아, 메밀 같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표를 한번 참조해주세요. 이렇게 단일 식품으로서 글루텐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음식들도 있고 가공된 식품들에 글루텐 프리라는 것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공 단계에서 글루텐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판매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도 자세히 성분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글루텐 프리라고 써있어도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음식들은 아예 글루텐이 없는 것보다는 별로 해가 되지 않는 양이긴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꼭 성분표를 한 번씩 보고 사셔야 해요. 자, 그럼 글루텐은 과연 정말 몸에 나쁘기만 하고 여러 가지 병만 일으킬까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글루텐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이 주장에는 셀리악 디지즈라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이 글루텐이 치명적이라는 것과 해외 유명인들에서 글루텐 프리 식단을 먹겠다, 식단을 짜면 다이어트까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에 때문에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 셀리악 디지즈에서 글루텐이 치명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셀리악 디지즈는 굉장히 드문 질병이에요. 밀가루가 주식인 미국의 경우에도 인구 전체의 1% 미만, 아시아권에서는 그거보다 더 낮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 셀리악 디지즈를 걱정해서 글루텐 프리 식품을 먹는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불편한 증상들이 좀 많으신 분들에 있어서도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설사라든가 복통 이런 증상들 때문에 괴롭긴 해도 장기 자체를 손상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공된 글루텐 프리 식품을 사서 굳이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식단을 하면서 밀가루가 들어있는 음식 자체를 줄여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자, 그럼 다이어트 측면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가공된 글루텐 프리 제품들은 밀가루 대신에 쌀이나 옥수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것은 사실 칼로리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가공 과정에서 글루텐은 낮추지만 당류나 탄수화물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살이 더 찔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되지 않은 순수 글루텐 프리 제품들은 대부분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글루텐 프리 제품이라고 가공된 식품들을 먹는 경우에는 성분도 잘 확인해보고 그리고 칼로리까지 잘 확인해보고 다이어트에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가공 단계에서 글루텐을 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공정이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비쌉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다이어트 식단에 있어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제한해서 덜 먹는 것, 그리고 글루텐 프리 음식을 굳이 사서 먹는 것, 비용 대비 효과 뭐가 더 좋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찾아서 더 먹는 것은 다이어트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찾아서 더 먹는 것보다는 항상 내가 지금 먹는 것 중에 무엇을 덜 먹어야 나의 다이어트와 질병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과연 글루텐이 무엇이고 글루텐 프리 제품 과연 얼마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꼭 먹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뤄봤어요.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글루텐을 제한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또 글루텐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작용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글루텐 섭취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의 상황에 맞게 식단을 줄여주시고 글루텐 프리 제품을 무조건 사서 먹는 것보다는 밀가루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